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를 처음으로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에서 새로운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데스크탑에서 바탕화면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로케이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퍼스트라고 합시다. 처음이니까 퍼스트 Create Project 3D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Create Project. 제가 이거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니까 올라야 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빨리 유니티가 나와야 될 텐데. 자, 떴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할 일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제 올려야지 되겠죠. 그래서 게임을 하려면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게임은 아주 간단한 걸로 해가 떨어져서 지구한테 부딪히는 뭐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지구를 먼저 만들죠. 그럼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해서 크리에이트 한 3D 오브젝트에서 지구는 구니까 스피어를 고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가 스피어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도 만들죠. 해는 또 하나 만들게 3D 오브젝트 다시 한번 또 스피어를 만들죠. 그럼 이게 지금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밑에 거는 어스라고 합시다. EAR 어스 이건 지구고 요거는 해라고 하죠. 선. 그래서 해는 조금 위에 있어야 되니까 해의 Y 위치를 한 뭐라고 할까요? 3이라고 할까요? 3으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지구를 우리가 받치고 있는 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구를 받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플레인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플레인이 좀 너무 크네요. 그래서 플레인 사이즈를 좀 줄입시다. 0.5, Y 사이즈도 0.5, Z 방향도 0.5로 줄이겠습니다. Y 방향은 굉장히 작은 걸로 하죠. 0.01. 자, 그런데 지금 지구가 안 보이죠, 그죠? 그거는 왜냐면 지금 지구의 위치가 0,0,0인데 플레인의 위치는 어디죠? 플레인의 위치도 우리가 0,0,0으로 정합시다. 0, 0. 자,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000, 중심이 000에 있고, 요 플레인의 중심도 000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저 안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구를 조금 올립시다. 지구의 지금 반지름이 0.5니까, 지금 지름이 좀더 1로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을 0.5만큼 올리면 지구가 위에 올라올 겁니다. 0.5. 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얘서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색깔을 좀 입히겠습니다.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JPG 파일들인데 요거를 지금 우리 재료로 갖다 놓겠습니다. 어셋, 선, 그린. 그다음에 어스 뭐 이렇게 전부 다 갖다 놓고 다시 이거를 이제 원위치하고 입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지구는 지구 색깔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판은 녹색 판으로 하고 해는 해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색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를 지금 이제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윈도우가 굉장히 여러 개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하이라키 윈도우에는 실제로 게임에 쓰이는 오브젝트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스, 그다음에 선, 그다음에 플레인 이런 세 개의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우리 게임에서 쓰려고 갖다 놨고요. 이미 디폴트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메인 카메라든지 카메라, 그다음에 카메라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빛을 일단 쬐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카메라는 그냥 그대로 놔둡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이라키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게임에 쓰이는 오브젝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쓰이는 지금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오브젝트 없애고 위치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씬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고, 게임은 실제로 게임에서 이제 보이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카메라 위치가 뭐 이쪽 방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고, 카메라 위치를 조금 바꿔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지금 보이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 방향으로 조금 더, 지금 Z 방향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Z 방향으로 좀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을 한번. 이 카메라를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는데,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 정도로 하면 가까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메라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게임에서 보이는 거고,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는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러면 카메라가 마이너스 5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카메라 프리뷰가 요거는 이제 게임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라고 있는데 이미 봤지만, 인스펙터는 그 우리의 카메라를 먼저 선택한 후 인스펙터를 하면은 지금 카메라에 대한 변수들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의 위치, 그다음에 카메라가 어떻게 지금 방향은 어떻고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 그다음 스케일이 나오죠. 요거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어스에 대해서 한번, 어스를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스를 골랐어요. 자, 포지션이 0.5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좀 옮기고 싶다. 그럼 2를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이쪽으로 이동됐죠, 그죠? 자, 그냥 0을 그대로 놓죠. 그다음에 스케일도 마찬가지. 스케일은 크기를 얘기해요. Y 방향으로 키우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쭉 길어지게 질 겁니다. 한번 3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쭉 길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인스펙터 창은 각 오브젝터에 지금 변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창으로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는 우리가 이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것도 여기다 쭉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요 JPEG 그림들, 세 개의 JPEG 그림들을, JPG 그림들을 갖다 놨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 여기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C샵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여기 C샵 스크립트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게임을 그러면 시작하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플레이를 누릅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우리 동작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게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 여기 있는 툴바들입니다. 툴바들. 그래서 요손 모양인 거는 요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는 여기서 마우스에 롤 버튼, 롤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것이 확장됐다가
줄었다 커졌다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테이션이랑 관계되고, 뭐그 외에도 몇 가지 우리가 툴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우리가 기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즈모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죠?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하면 원래대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방향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을 그럼 하나 움직여 봅시다. 우리가 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 지금 프로젝트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트가 나오고 우리가 C#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 C# 스크립트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선에 대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선이라고 쳐야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두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지금 선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클래스는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 비헤이비어는 오브젝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뭐 대표적인 거는 오브젝트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은 항상 스타트 이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는 항상 디폴트로 주어진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타트하고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는 이 선에 대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 그때 딱한번 돕니다. 최초에 딱한번 돌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는 그 이후에 30분의 1초마다 또는 아니면 컴퓨터에 따라서는 60분의 1초마다 이것이 여기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필요할 겁니다. 스피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로우 스피드를 만들고, 여기 초기에는 이제 스피드를 여기서 규정하죠. 스피드 이퀄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그럼 0.01만큼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초면 얼마 이동하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에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 이 클래스 내 변수를 지정할 땐 this라는 걸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this 점 포지션이 아니고 위치를 변동하고 싶으면 트랜스폼, 이거는 이제 원래 지금 모노 비헤이비어에 있는 변수이죠. 트랜스폼 포지션, 포지션이 아니라 이동하고 싶으면 트랜슬레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Y 방향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여기 음수로 놓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스피드의 X, Y, Z 성분을 여기다 쓰게 됩니다. 0F, F라는 건 이제 float라는 걸 뜻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스피드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0F를 하면은 이러면 지금 그러면 처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선이 매 프레임마다 0.01만큼씩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빌드를 해야 되죠. 빌드 솔루션 빌드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에러가 없다고 지금 나오죠. 그럼 이거를 빼고. 자, 근데 이 선이라고 했지만 선이 이름만 같다고 해갖고 이것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선이라는 것에 선에 여기에 뭐냐면 인스펙터에다 이 C# 프로그램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선이라는 스크립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자, 천천히 이동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통과해갖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굉장히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여기 콘솔은 그럼 뭐냐? 콘솔은 우리가 콘솔 창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디버깅 할때저 콘솔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다가 디버그 이렇게 하면 거기 콘솔에 쓰이게 됩니다. 디버그 로그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헬로 월드를 여기다 쓰죠. 헬로 하면 지금 첫 번째 돌아가면서 이 헬로 월드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면서는 뭐 계속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찍혀서 좀 그런데요. 일단은 헬로 월드 요거 하나만 찍는 걸로 하죠. 빌드하고 솔루션 빌드.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플레이를 누릅니다. 자, 플레이를 눌렀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관찰할 거면 여기서 여기 트랜스폼에서 Y좌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또 콘솔에서 지금 아까 헬로 월드라는 걸 쳤죠, 그죠? 그 헬로 월드가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그러면 이 콘솔에서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여기서 Y 로케이션을 한번 찍어 봅시다. 디버그 로그 그러면 뭐 Y Altitude라고 그럴까? Altitude 고도죠. 고도는 Y 위치를 찍고 싶으면 여기 This Transform에서 Position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돼요. Position 점 y 그 중에서 y를 우리가 찍고 싶다.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1초에 30번씩 불려지니까 계속 지금 이것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빌드 하고 자, 시작하죠. 자, 이거는 헬로 월드 클리어 하죠.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합시다. 자, 계속 지금 엘티튜드가 변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도구입니다. 자, 이거로써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 평생 처음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